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이라는 슬로건에 맞춰서 우리 포천시를 훌륭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백영현 포천시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더 큰 포천에서 더 큰 행복을 만들어 우리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지난 7월 1일 취임 이후 100일을 힘차게 달려오고 있는 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2022년도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잘 마무리되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변영 주민자치연합회장님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간의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으로 각 동아리별로 오랜 시간 준비해온 결과물을 오늘 이렇게 많은 시민들 앞에서 선보이는 과정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성취를 통해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의 저변이 확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위회를 통한 성숙한 소통으로 생활 속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 공동체 형성과 지역 갈등 해소 등 주민자치회와 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합니다. 우리 포천시 또한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이라는 비전에 걸맞게 주민자치위원분들을 비롯한 시민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나가겠습니다.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을 향한 우리 시의 도약을 위해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우리 시민 여러분들 앞으로도 변함없는 뜨거운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조성으로 쌀쌀해진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백영현 시장님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이어서 이번엔 최춘식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춘식입니다. 저는 왠지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포천시에 주민자치위원장을 했고요, 또 초대이대 연합회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동아리 활동 행사에 참 많이 나와봤던 기억이 있고 또 함께 계획하고 기획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자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는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구분이 되는데, 단체자치는 이번에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역동적으로 일어나가시는 우리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이 꾸려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포천시 의회를 아주 힘차게 이끌어가는 서가석 의장이 이끌어가는 포천시 의회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김성남, 윤충식 도의원들이 여기에서 함께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단체자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단체자치가
우리 주민들의 모든 생활을 대신해주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각지대를 메꾸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입니다. 여기에는 오늘 보여주신 이런 동아리 활동을 위주로 한 여가 선영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대두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문화복지와 관광 이와 같은 것을 대신해주고 또 사업에서 미진한 부분을 메꿔주는 이와 같은 것을 주민자치에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지역사회는 보다 윤택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들에게 만족도를 그만큼 더 배가시켜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 행사는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년 내내 같은 축제의 그 마음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되고 그것이 바로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고 기초적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따끈따끈한 가을 날씨만큼 여러분들 마음도 풍요로웠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함께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끄는 모든 행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화합된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숙여주신 최춘식 국회의원님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2022년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어울림 한마당을 빛내주신 참가팀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상은 14개 참가팀들의 특징을 살려 웃음을 드리고 그간 노력해주신 공로의대에 시장님과 주민자치연합회장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힐